오늘은 교과서 CD 활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방영호 검색창에다가 CD, 영어로 CD를 입력하세요. 입력하고 검색단추 누르면 이와 같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던 그런 CD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. 여기서 뭘 눌러도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습니다. 왼쪽에는. 여기서 우선 단원을 선택해야 되겠죠? 레슨 1부터 12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. 우선 단원을 선택을 하시고, 그 다음에 공부하고자 하는 항목, 스타트라인부터 DIY 책까지. 자, 오늘은 본문을 공부하고 싶다. 그러면 Read and Understand를 체크를 합니다. 그러면 이제 교과서 학교 수업 시간에 보던 그 똑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. 제목 여기 글의 글 부분에 갖다 댔을 때손 모양으로 바뀌면 이건 읽어준다는 뜻이거든요. I'm a teacher도 이렇게 읽어줍니다. 예, 참 좋지요. 열심히 공부해서 2학기 때는 영어 실력이 더욱 향상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선생님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쪽지를 날려주세요. Have a nice vacation. Goodbye.